응? 은지. 아니, 주혜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은지야. 은지야, 일어나. 어? 오빠. 추운데 왜 나와 있어? 오빠 퇴근하는 거 마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. 아, 마중하러 나온 사람이 왜 진가방을 가지고 나왔어? 아니, 이거는 저, 아,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. 자, 자, 봐요. 이렇게.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? 다녀오셨어요, 아버님. 큰애 너, 자꾸 삐딱선 탈래? 아, 삐딱선이라뇨.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손님 쫓아내는 거냐, 어? 아이, 오빠도 참, 쫓아낸 게 아니라 오빠 마중하려고 대문에서 기다린 거잖아요? 들었지?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해 빠졌어. 혹시라도 너한테 싫은 소리 할까 봐 이렇게 두둔하잖냐. 이 사람 부탁도 있고 오늘은 처음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한 번 더 할 고자함은 네가 내쫓길 줄 알아? 어머, 아버님. 저는 나시지만의 맏며느리입니다. 30년 동안 아버님 곁을 묵묵히 지켜온 큰 며느리를 아니, 줬단 여자 때문에 내쫓겠다니. 이게 말이 되나요? 줬단 여자라니? 곧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. 아버님! 그 아침에 해리한테도 말했다시피 이번 달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혜준이 대표 이 사건 마무리될 거다. 네? 혜준이 대표이사 취임시키면 난 회사 일 그만두고 은지랑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고 인생 삼막을 살아갈 거야. 괜찮아요, 큰 며느님? 손 안 나? 한 번만 더 버릇없이 굴어봐. 시어머니로서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니까. 진짜. 아니, 오늘 상봐요.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